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새로 업데이트된 프로툴즈 2018.7 버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드디어 프로툴즈에서도 플러그인 검색 기능이 생겼습니다. 검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서치 창이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, 또 다른 방법은 한번 클릭했을 때 이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. 프로툴즈에서는 이왕 검색 기능을 넣은 거 기능들을 더 추가해서, 자 밑에 보시면은 폴더 모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. 폴더 모양이 있는 건 트랙 프리셋 기능인 거고 없는 건 일반 플러그인들입니다. 그리고 샌드 같은 경우엔 이렇게 버스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가서 이렇게 고르는 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. 뜨죠?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풋 같은 경우도 검색을 이용해서, 이런 식으로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